뛰자. 자, 오늘 발가락 빼는 거야. 아, 빼지는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빠지는, 느낌이 아마 살이 빠지는 것 같아. 이거는 좀 제대로 뛰시네. 자, 나 갈게. 아, 힘들다. 아, 왜 이렇게 쳐져? 빨리 와, 이제. 아, 힘들어. 아니, 뭐, 아까 뭐, 5km 때, 5km 뛰었다며. 아, 그때 연습했으니까 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연습해서 지금 연습, 이제 인정. 오늘 처음 연습하는데. 나 페이스 맞춰줄게. 야. 그건 제자리 뛰기야, 지금. 그래? 아, 그거 하고 있잖아. 아니, 이렇게 속도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앞으로 몸이가. 앞으로 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뛰어.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뛰어. 아주 좋아, 지금. 괜찮아? 그렇지. 그대로 쭉 가. 계속 가. 계속 가. 현재 보내. 저. 앞으로. 거침없이. 헐. 좋아. 헐. 아주 자. 좋아, 지금. 좋아. 자. 좋아. 헐. 야. 안녕하세요. 한번 200m 못 가요. 예. 200m가 뭐예요? 지금 100m도 안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오세요. 자, 자, 자. 아, 근데 오늘 좀 귀엽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아, 좋아. 그렇지. 이 정도, 좋아. 이 정도 조금 괜찮아. 좋아. 어? 좋아, 아주. 좋아, 좋아. 가자, 그대로. 앞만 보고 가, 앞만 보고. 경찰!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좋았어. 어, 뭐 하시려고? 어머, 저 노란색에 앉아. 안 노란색에서 앉아야 돼. 아, 힘들어서. 아. 어? 힘들어, 힘들어. 아. 아. 그래.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어지러우려고 그래. 아. 내가 그거 따라오지 말랬지. 아.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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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따라오지 말랬지. 아, 다리 아프네. 아유. 야, 그거 뛰어가는데 다리 아프나? 어? 운동 평상시에 잘 안 하시죠? 네. 매일 뭐 행사 다니시고 뭐 그렇죠, 이러시면서 그렇죠. 따로 관리를 안 하시니까. 그러네. 야. 힘들어? 어, 힘들어. 힘들어. 야. 힘드니까 아이쿠. 이제 조금 인사를 안 하시고 이제 가만히 계시네. 맞아요. 숨이 차니까. 아, 숨이 차니까. 말하기 힘들어. 말을 하기 힘들어. 인사만 안 했어도 더 운동할 수 있는 건데. 힘들어, 진짜. 아, 진짜 힘들어. 어? 어? 에이. 많이 힘들어. 아, 안녕하세요. 아, 회복했네, 회복했어. 회복했어. 우리 저거 한번 타볼까? 뭘 타? 자전거. 커플 자전거 타자고? 어, 저거 한번 타보자, 우리도. 나 저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 한 번도 안 타. 그냥 둘이 막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저거 타자고? 어, 한번 타보자. 자, 자, 자. 아빠가 운전할게. 뭐라고? 타. 이게 그냥 일반 자전거 같지가 않아. 아, 그래, 그래? 아, 진짜? 어. 이렇게 출발하는 거요? 어. 가는 거야? 가. 하이. 오.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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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며 가면서 가면서 그 이렇게 왜 이루가 앞에 앉았어요? 이루가 잘 날 것 같아. 굳이 본인이 운전을 하시겠다고. 아주 힘들더라고. 힘들구나. 어, 아, 뭐 잘 탄다며. 잠깐만. 어? 이게 왜 안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똑바로.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된다. 됐다. 응? 자. 야, 좋네. 야. 어? 아빠 우와. 자전거 태워줄까? 야. 저 솔직히 태어나서 아버지 처음 자전거 타는 거. 우와 진짜. 네. 우와. 처음이네요. 처음이구만. 잘 타네. 어? 어? 아빠 잘 타. 옛날에 샀었다니까. 어. 아빠 학교 다닐 때 자전거 없었잖아. 없었지, 그때 돈 벌어갖고 시골에 자전거 하나 사다 줬지. 아. 어? 핸들 잡고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네. 힘들지. 어? 야, 근데 이렇게 타니까 왜 아빠가 애 뒤에 태우고 자전거 타잖아. 에이, 어? hello, how are you? 내일 올 줄 알았어. 감성 파괴자. 올 줄 알았어. 진짜. 어머니, 지금. 에이, hello, how are you? This is my son, my son. Hi, nice to meet you. 이루, 이루, 이루. 에이, 몰라, 몰라. How are you? Yes. 나 좀 얘기하는데 자꾸 딴 얘기해, 진짜. 어? 감동적인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어? 자꾸 딴 얘기하고. 아들이 해주니까 편해. 아까 아빠 할 때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어, 바꿨구나. 이게 낫다, 예. 이게. 아. 이게 안정적이네요, 보기에도. 이게 시원하게 인사해. 힘도 안 들어가고. 어? 운전 안 해도 되니까 시원하게 인사하시라고. 아, 그래? 어. 네,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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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요. 네, 네. 좋아? 인사하니까 좋아? 어, 좋지. 막 원 없이 해, 오늘 한 번. 기분 좋지. 야,
아들 뒤에 이렇게 아들 등을 보고 있으니까 아들 등이 참 넓네. 등이 넓다고? 그러니까 내가 리드하는 거에 딱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아빠가 앞으로 인생도 내 발에 맞춰 리드를 하면 돼. 알았어. 이렇게 발을 맞춰서 호흡이 잘 맞네요. 나가는 거야 이제. 거기 너무 좋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스텝을 맞추면서 살자고. 자전거를 가는 식으로 아들이 가는 대로 아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좋구만. 응? 기분 좋아. 기분 좋다. 조리 시작 버튼. 라면 먹어야 돼, 라면. 라면 드시는 명물이에요, 명물. 네, 한강 명물. 네, 한강 명물. 희한하네. 아빠는 이렇게 해 먹어보는 거 처음이다. 나도 그 처음이야. 야, 이런 것도 있네. 어, 금방 끓어. 그러니까. 오, 이거 잘 끓네. 바로 끓네요. 오. 신기하더라고. 뭐 나올 일이 있어요, 먹지 여기도. 여자 콜라는 건 더 맛있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면 콜라.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일이야? 아, 좋아. 아유. 아이 좋아. 아. 응? 이게 걔 먹고 싶었어? 응. 그 사람들 라면 먹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라면도 또 맛있겠다. 먹고 싶어. 배고파. 운동 후에 또 먹는 라면 맛은 최고죠. 맛이 괜찮다. 맛있네. 저 투샷 너무 아름다운 투샷이네요. 아들하고 처음 해보는 게 맞네. 자전거도 처음 타보고 라면도 같이 처음 먹어보고 바깥에 나와서. 근데 오늘 먹는 라면이 더 맛있네. 가장 맛있는 것 같네. 아까 자전거 앞에서 끌어주고 아빠 뒤에 탈 때 있지? 그때 아빠 진짜 기분 좋았어. 아들 등이 정말 엄청 넓어 보였구나. 고백하는 거야? 응? 고백하는 거야? 내 아들하고 있으니까 좋았다는 거지 뭐. 그런 게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아빠랑 그게 없었다 이거야. 워낙 바쁘셔가지고 옛날에. 네. 하니까 나는 재미도 많아도. 본질은 운동이었지만. 아 좋네. 아 그때 아들 운동회 할 때 그거 기억나? 아빠가 거울 달린 후? 네. 반짝이 거울을 아이고 벌떡 일어나네. 아유 딱 날라오네. 왜요? 왜요? 아니 그때 거울도 한번 여자가 그런데 스쳐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네. 이거보다 더 반짝거려. 거울 진짜 거울을 아예 직사가서 아예 거울.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운동장에 사람이 많은데 교문서부터 너무 반짝이네. 눈이 부셔가지고 이러고. 저 뭐야? 늦었으니까 달려오시는 거야. 다 달려오시는데 거울이. 그 침 깨라. 이 빚을 그대로 반사시키니까. 그럼 맞아. 예. 그 어린애가. 두근하는 거지 뭐 사람들. 이게 아빠와 함께 달리기였거든요. 그것도 뭔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안에다 저기 네. 그 옷 입고 있으면 저기 뒷사람들은 눈 부셔가지고 못 뛰겠네. 우리가 뛰었어요. 먼저 가세요. 우리가 뛰었어. 막 짠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가라고 그러고. 아, 작전이었구나. 아빠도 다른 옷 입으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없었어. 잠시 이제 드라이 리허설 하고 본방 들어가기 시간 잠깐 거 짧은 시간에 시간 맞춰서 간 거니까. 네, 스케줄 하시다가 가서. 네, 그때 전국 노래자랑 녹화하다가. 아빠랑 뭔가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 지금까지. 그래? 예고 없이 타다다다 갑자기요?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나올 때 교장 선생님이 아빠 보고 저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좀 알아주세요. 안 됩니다, 어떡해.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절대 다음부터 입고 좀 부담스러우셨구나. 그때 내가 얼마 창피했었는데. 야 아들 저 좀 봐봐. 야 진짜. 근데 오랜만에 진짜 한강 가니까 분위기 좋더라고. 그렇죠. 예, 맞아요. 좋아요. 한가롭고 너무 좋다. 멋있다. 아들.
저와 한 번만 같이 타자. 오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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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 오리배는 진짜 연인들끼리 타는 거야, 배는. 우리는 부자 커플이잖아. 한 번만 태워주라. 꼭 타. 한 번만 태워줘. 태워달라고? 어, 보채는 아기 같아. 저러면 또 타야 돼요. 태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타야 되겠어? 어, 한번 타자. 그렇지. 재밌어? 아, 어, 좋네. 이거 또 발이 맞아야 되는 거네, 둘이 똑같이. 그렇지, 그럼. 어? 아, 이게 왜 타고 싶어? 좋잖아. 뭐가 좋아, 이게. 너 하나 줄까? 또 언제 챙겼어, 또? 아, 소풍 나왔어? 소풍이지, 뭐. 예, 과자 드시고, 라면 드시고 하죠. 좋네. 야, 아빠 이걸 탈 줄이야. 응. 아빠랑 오리배를 탈 줄이야. 내가 상상도 그림 이상.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못 탔잖아. 뭐 어렸을 때 못 해봤으니까. 아빠랑 응. 오늘 상상도 못 해본 건 너무 많이 하는데. 뭘 하더라고 해보려고. 아 근데 난 여기가 아빠 저 여기가 이게... 아프네. 아니 지금 저야 같이. 응? 놈은 어떻게 해? 아니 여기가 아파. 일정 저 아프더라고 진짜. 네, 다리가 좀 저리죠. 아, 저라고! 다리를 뻗고 있어, 그냥. 포기했어. 다리가 아파. 이거 왜 타자 그랬어? 아, 나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 아. 나 이렇게 가는 건지 몰랐어. 그냥 틀면 그냥 가는 줄 알았지. 아, 진짜. 자연스럽게. 와. 제대로 운동하고 가시네요. 아,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죠. 혼자 할래니까 더 힘들잖아요. 저 왜 이렇게 좀 기러기냐? 몰라. 기러기. 갈매기. 그 자동도 있죠, 저거. 아, 자동도 있어요. 네. 자동이 있어요? 네. 자동이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그냥 탈 때는 자동으로. 아 자동 탈걸. 어우. 아, 힘들어. 이제 그만 가자. 나보다 힘드냐고, 지금. 힘들어 아빠 그만 가 다시 오리배 타자 하지 말자 어 이제 타자 소리 할게 나도 힘들어 다리가 아파 이럴 바 유람선 타지 오리배를 왜 타자 그래갖고 진짜 아니 그냥 유람선 타지 왜 오리배 타자 좀 화났어 이제 그러게 좋잖아 뭐가 좋아